그간의 답답함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오늘 경기였습니다. 통산 두 번째 말루 홈런 때려내셨는데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 투수들이 정말 잘 던져주고 있는데 타자들이 그에 비해서 좀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쳐내면 그래도 오늘 경기 또 요키시 선수가 던지고 있고 또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해서 더 집중했던 게 좀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. 당시 뻗어가는 타구를 바라보는 이정우 선수의 눈빛에 포스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한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궁금해요. 좀 혼자 답답한 마음이 좀 많았었는데 좀 그 타구가 날아가는 몇 초 동안은 좀 그 답답함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잘 안 풀리는 시기도 있었고 또 이정우 선수가 해줘야 한다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이 점은 좀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을까요?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선수마다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각자 서로 해야 할 역할만 잘한다면 팀이 좋은 성적이 날 텐데 좀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좀 팬분들한테 일단 가장 많이 죄송하고 또 투수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동료들한테도 미안했는데 그래도 아직 경기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는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또 오늘 경기를 계기로 또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올 시즌 주장으로서 팀을 또 든든하게 잘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. 분위기에 있어서 같이 도움을 주는 선수도 있을까요? 많은 형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그래도 동기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혜성이도 그렇고 재용이도 그렇고 좀 동기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감독님께서도 이 타순에 있어서 좀 편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점도 네. 좀 도움이 됐을까요? 네, 일단 감독님께서도 또 저를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코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전력 분석 팀에서도 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분들의 또 노고가 없었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믿음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의 경기가 이정우 선수에게 완벽한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정우 선수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동안은 스스로 좀 의심했던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저 스스로를 믿고 또 반등할 수 있다, 또 반등을 해야 한다가 아닌 반등한다로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좋은 경기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5월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장식했는데요.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. 항상 많은 응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좀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팬분들의 이런 응원 덕분에 좀 이런 시기들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지열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 팀은 팬분들의 그런 함성 소리와 또 팬분들의 그런 응원이 저희 선수들한테 다 많이 힘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또 해왔던 것처럼 시즌 끝날 때는 좋은 성적으로 또 팬분들과 함께 포스트 시즌에서 또 좋은 경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